자, 누구부터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후 진진자라 느낌표 하트입니다. 진진자라 진진자라. 그럼 슈가 여기 느낌표 하트를 보셔야 됩니다. 야, 편지 읽기 존나시네. 아, 슈가 형이 진영한테 편지 쓰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야. 왜 한숨 쉬세요? 아, 룸메이트끼리 이런 편지 또 처음으로 주고 받아봐가지고. 후 진진자라 석진이 형 느낌표 두 개. 형님의 영원한 룸메이트 슈가예요. 형을 알고 지낸 지 벌써 7년이 되었다니 점점점. 형을 처음 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아주 바르고 착해 보였던 형이 점점점. 요즘엔 굉장히 밝고 쾌활해진 것 같아 놀랍고 신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해서 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를 할 때, 노래를 할 때 걱정하고 자신감 없어하던 형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 무대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고민한 결과겠죠. 아주 예전부터 형을 봐왔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몰래 노력하던 모습에서 너무 감동이었고 본받을 게 많은 형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오래오래 합시다. PS. 하지만 나이값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와, 야, 좋네. 아, 딱 좋네요. 담백하네요. 담백하네. 딱 할 말을 딱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슈강이 막 저런 생각 하고 있었더니 내가 또 이상하네요. 아, 사실 뭐 그 저는 진지한 얘기를 원래 잘 안 해가지고 윤기 이런 생각도 잘 모르고 진지한 말을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나요? 네, 뭔가 느낌이 묘하네요. 낯간지러워요? 뭔가, 네. 몽글몽글하죠? 낯간지러운 것도 있고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되게 평소에 표현도 잘 다들 못해주는데 고맙기도 하고. 형 읽어주세요. 저요? JK 석진님께서 JK에게 기대된다. 투 JK. JK 안녕. 형이야, 너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있단다. 정신연령이 26살인 형하고 정신연령이 비슷해서 고마워. 그리고 이번에 너와 여행을 하면서 다시 느꼈어. 너의 주먹은 참 세구나. 형이 잘할게. 때리지 마렴. 알았지? 그리고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 아, 그쵸. 형이 형된 도리로서 한국 돌아가면 팩을 줄게. 아유. 피부 진정도 좀 하고 그냥 진정도 해서 형 침대에 그만 누워주렴. 자꾸 나 없는 사이에 내 침대에 누워서 셀카 보내주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하와이에선 얼굴이 탔지만 한국에선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릴 거야. 물론 불구덩이는 뜨거운 내 가슴이란다. 형의 넓은 품에 포옥하고 안기려무나. 언제나 팀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팀의 활력소가 되어줘서 고마워. 착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몸도 좋고 눈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정국아 사랑해. 와, 멋있네. 야, 별로 안 진. 재밌는데? 좋은데? 그러니까 오글거림을 상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진심이 느껴져요. 고맙다, 그렇게 들어줘서. 형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차분하지? 그래, 내가 오늘 본 진영이 제일 차분한데? 그러니까, 옛날 진영 보는 것 같아. 자, 정국아. 네. 침대 셀카 그만 보내고. 말 잘 들을게, 앞으로. 셀카 안 보내고, 침대 안 올라가고, 앞으로도 옆에서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합시다. 오. 아, 침대 셀카 보내줘. 형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좋았어. 아, 진짜 웃겼어. 그 셀카 보내는 거. 단체방에 항상 올리잖아. 단체방에. 나 나가면은. 저는 레몬 하나 있었습니다. 오. 야, 레몬. 야, 야, 요거 독특하다. 그러니까. 저 남준이요. 형 안녕하세요. 팀의 막내 정국입니다. 제가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항상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저는 팀으로 인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뭐 7명에게 다 받긴 하지만 특히 형에게서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지만 막상 오래 못 가잖아요. 평소에 형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뭔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딱 뭔가 형이 일할 때나 음악 얘기, 뭐 작업하는 거, 형이 평소에 뭐 영어하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자신감이랑 열정이 다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 계속 뒤따라갈게요.
정우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와, 멋있는 사람! 이야~ 야, 야~ 내 2017년 받은 감동 중에 제일 큰 감동이다. 아, 멋있는 사람. 정국이가 저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아, 이런 말 진짜 안 하지. 이런 말 저 말 들으니까 약간 겸손해진다, 내게. 아, 마음, 몸과 마음이 좀 겸손해지네. 아. 난 솔직히 난 정국이가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정국이가 진짜 부러울 때가 많거든. 항상 뭐든지 잘하고, 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집중과 선택을 잘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항상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진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나도 항상 너의 그 도전하는 자세에서 나도 쟤처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고맙다. 조합이 좋네요. 고맙다.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에 감동 잘 받는 친구. 조합이 좋네요. 태형이, 태가. 태형이. 지민인가? 태형이, 친구에게. 아, 친구야! 잠시만요. 이거 지금 지역사학기인 거야. 항상 지민이가 뭔가 태형이한테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하지만. 그치. 이게 반대로인 그치. 경우는 사실 잘 못 본 거 같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맞아. 아, 이렇게 지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다. 저는 진짜 그냥 진지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뭐 다. 떨려? 떨리지. 아, 서로. 자꾸 들어간 사람. 자, 야,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주자. 네. 지민에게. 지민아 안녕. 이렇게 진지하게 너한테 편지를 쓰려니 약간 오글거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쓰려고 해. 이해해줘. 연습생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상경했잖아. 일어나서 교복 입고 같은 학교 가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실 가고 끝나면 같이 숙소에 가고 그리고 나서 밤에 수다 떨고 6년 정도 있다 보니 어느새 나한테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돼있더라. 데뷔 전에 너가 데뷔 때문에 한번 불안한 적이 있었어. 불안했을 때 나는 회사랑 한번 미팅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팀에 지민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 한참 작가해도 되겠어. 진영이랑 나랑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 뭐 그래서 뭐 말 못 차고? 너랑도 어? 나랑 호비랑 7개월 차이 나는데. 아래 전 태형인데 울고 있는 태형이 달래주세요. 이거 읽으면서. 태형아, 나의 첫 편지의 주인공이 너라니.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구나. 하와이에서 실컷 보았던 해변의 조약돌들처럼 너에게 전할 말을 골라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 아마 우리가 본 그 바다처럼 너무 오랜 시간과 추억들을 서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너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본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왕눈이의 숙소를 이리저리 휘젓던 다리와 삐죽거리는 입술을 보고 첫눈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 이 녀석 진짜 더럽게 말 안 듣겠구나. 나는 데뷔 직전 불안해하던 너를 기억해. 너의 독특함과 이상함이라는 것이 참 알쏭달쏭한 것이어서 나도 가끔은 저 녀석의 어떤 점이 너를 이곳까지 버틸 수 있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의 머리도 점점 자라면서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꽤나 이상하고 특이한 외계인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너의 이상함이 끌렸어. 그리고 때론 엄청 부러웠어. 너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모두가 너를 좋아하니까. 결국 너는 보란 듯이 너의 이상함이 사실은 특별함임을 증명한 셈이지. 조금 소름이 돋을 수는 있겠지만 너의 연습생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친구이자 혹은 형으로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농부 안 하고 색소폰 안 불고 빅히트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힘내자. 파이팅. 와, 한편에 들은 것 같아요. 쉬를 보는 듯한, 쉬를 드는 듯한. 쉬 알미야. 역시 우리 팀 브레인은 다르네요. 이 편지는 약간 딴 팬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라서 알 수만 있는.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막 태영이가 데뷔 전에 직전에 막. 아, 막 그런 얘기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나도 내가 진짜 막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막 성득쌤이 막 아니다, 태영이는 분명히 항상 해낼 것이다, 데뷔 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태영이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란 듯이 태영이가 너무나 그런 거를 잘 멋있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방탄소년단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야. 야. 형이가 한마디 해. 어땠어? 딱 들었는데. 그래. 저는 얘기해. 사실 레몬 형이랑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레몬 형 방에 가가지고 고민이 있으면 이런 고민도 있다. 정말 말도 정말 저에게 정말 힐링 있게 해주고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힘내라. 그냥 좋았어요. 그냥 형한테 그렇게 또 얘기 받는 게. 보석이 형. 어우, 야! 아, 싫어! 이렇게 부담돼! 너 남준이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부담돼! 남준이랑 부담되구나. 2. My bro, Suga. My bro. My bro. My bro. 내 bro 누가 하는 일? Yeah. From J-Hop. 아, 너 또 되게 부끄러운 거 보다. 아, 되게 부끄러워. 저럴수록 부끄럽다는 거야. 형, 안녕? 보석이에요. 어느덧 형과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해서 7년이란 시간을 함께하고 있네요. 처음 숙소 왔을 때 어색하고 굉장히 낯설어서 거실에만 있던 저를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네요. 광주 토박이인 저에게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아. 아팠을 때도 늘 옆에, 슬펐을 때도 늘 옆에.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형이 항상 옆에서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번 본보야지 2에서도 대멀미로 지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먼저 보였던 건 역시나 형이었죠. 물론 지민이도 있었지만.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긴 시간 함께한 만큼 형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는 걸 이 편지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네요. 형,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든든한 나의 형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늘 제 옆에 있어주세요. I love my bro! 에이! 에이!
고맙다. 뭐 힘들 때도 아팠을 때도 늘 옆에 이런 말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 형이 야 내가 너 아팠을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뭐 이걸 뭐 7년 동안 거의 사골 우려먹듯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우려먹을 네? 뼈도 없어. 아 근데 이게 녹았어, 진짜 예. 그러니까 항상 윤기 형만큼 멤버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이 자리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을 고맙다.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형 기억나요? 형 그 내가 나 처음 왔을 때 그 뭐냐 맨날 TV 앞에 코 쪼그라 앉아 있을 때? TV 앞에 코 쪼그라 앉아 있을 때 누워 자고 있는 거야? 그라스 자고 있던 거? 네. 그리고 되게 형이 되게 말도 많이 걸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말 텄던 게 윤기 형이거든. 나 다음 들어온 게 네. 이제 아주 윤기 형 옆에 쪼그르르 따라가가지고 형 작업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옆에 왼쪽 사이드에 우리 옛날 방 있잖아. 알지. 그 컴퓨터 방. 옷이랑 같이 있는 방. 거기 안에 옆에서 쪼그려가지고 형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고. 근데 굉장히 그때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형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무지개. 야. 그 얘기했는데 여기 노을도 예쁘고 저기 무지개도 예뻐요. 무지개.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형, 여튼 그때. 우와. 너무 먼저 말 걸어서 너무 고맙고 예쁜데? 항상 시간이 지나도 형은 저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형. 아, 브로우. 자, 마지막. 아! 우리 멤버 멤버 누구와 붙어도 팀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케미 왕 지민 씨. 아, 지민 제이홉이냐? 아, 제이홉. 아, 제이홉. 아, 제이홉. 나 진짜 민망히 죽어버릴 것 같다고. 아, 지민이는 편지를 참고로 이동해서까지 완성도 못 해가지고. 아, 제가 원래 편지를 원래 오래 써요. 맞아요. 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내가 지민이한테는 한번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 생일 때. 자, 지민이의 두 번째 편지. 야, 너 진짜 민망한 거 봐.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편지 떨어질까. 디오 호석이요. 이게 첫 편지가 아니라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긴장됩니다. 항상 얘기를 많이 했고 마음을 많이 나눈 형이라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바르고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 성실함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알게 해준 게 형인 것 같아요. 동생으로서도 같은 팀 멤버로서도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참 우리를 항상 많이 챙기고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위해서 항상 고생한다는 거 안다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같이 하는 동안 몸 좀 잘 챙기시고 마음 고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기만 하는 우리 형 사랑합니다. 야! 우리 스쿠 어떻게 들어가냐? 같은 방 쓰는데? 큰일 났다. 우리도 같은 방 써. 야, 우리도 같은 방 써. 진짜네. 야, 독방이다. 우리들의 이 끈을 계속해서 단단히 뭔가 조여주고 싶다라는 뭔가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동생들이 또 우리 형들이 또 뭔가 알아준다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맙다, 아이들아. 야. 아, 이상합니다. 이거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야, 원래 평소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말들. 아, 이거 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런 시간이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 봐봐. 크다, 이야. 와.